상임 정부위원, 소부위원장, 부위원장, 부문, 부위원, 위원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훌륭한 순서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마루 상임 정부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박마루 자유한국당 중앙장애위원회 상임 정부위원으로 임명함. 2019년 6월 5일 자유한국당 반대표 황도안. 임명장 나은화 자유한국당 중앙장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함. 이한영 같습니다. 이상으로 임명장 수여를 모두 마치고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는 차이이지 차별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편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황 대표님이 환영해 주시고 우리 장애위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에 관한 문제는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토의하고 또 권유를 받아서 하나하나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